야, 자 우리 지금 깨비님이 지금 밑둥을 하나 찾아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우와, 여기서 이제 어떤 사슴벌레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한번 삽질을 해서 땅 좀 파보고 이 밑둥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데기방 있는데 여기 벌레가 안 나와요. 와, 자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여기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왔습니다. 와, 야 뭐야 왜 장수풍뎅이가 나오니? 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우와 이 크다, 수컷인가 보다. 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우람한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단백질 보충원으로 이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여기서 보게 되네요. 자연산 와일드 장수풍뎅이 유충. 이야, 지네도 나왔어요. 꿈틀꿈틀 되는 게 확실히 공을 알려주는 신호 같습니다. 왠지 넓적이나 톱사일 가능성이 큰 친구인데 아직 이령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뿌리가 있어요. 뭐 이런 여기 이런 뿌리 나무에서 하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 뿌리들을 먹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땅 속에도 이제 번데기 방을 짓고 그래요. 그래서 반경을 넓게 해서 파시다 보면 성충도 나올 거예요. 여기 또 나무, 여기 또 나오죠?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뭐라도. 지금 방금 나온 애벌레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우와. 이. 거뭇거뭇한 게 장수풍뎅이 똥들이거든요. 동글동글한 거 아시죠? 코코볼 같이 생긴 거. 이야, 이 똥이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 근방에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이 근방에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 이 구멍이, 오, 계속 부드러워. 따라가 볼까? 계속 나와. 오, 신기해. 그거 봐요.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검은색 흙 쪽, 여기 검은색 흙 쪽을 계속 파니까 애벌레가 나왔어요. 좀 작긴 해도 이 안에 애벌레가 있네요. 오, 자 여러분들, 야 톱사슴벌레가 나왔다. 야 여기 방금 검은색깔, 오 여기 구멍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번데기 방을 지었나 봐요. 와, 야삐, 야 멋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엄청 많이 움직이네요. 활발하게. 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삽질을 하다 보니까, 와, 야 참놉적 사슴벌레가 나왔네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여러분들 참놉적 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삐. 오, 또 엄청 많아. 그니까 우와, 장수풍뎅이 배설물이야. 똥밭이네. 여기 장수가 많이 나오면 몇십 마리 나올 수 있겠다 진짜. 헌다. 어. 두이. 소이. 하나도 사왔어. 하니 두이. 오. 야삐. 오 크다 그거, 엄청 크다 그거. 헤라클레스 아니야? 헤라클레스 같은데. 오. 엄청 많이 나왔다 진짜. 이제 나와요 또.
와, 여기 한 군데인데 여기 아래쪽이 얼마나 많겠어? 이거 한 100마리 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1000마리? 1000마리? 오늘 1000마리? 통째 있어요. 6마리. 야, 자 여러분들 여기도 나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흰개미들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뿌시긴 좀 그래서 또 이것도 바로 덮어줘야겠네요. 딱 한 번 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슴벌레랑 장순이 잡다 말고 얼떨결에 개미가 나왔는데 우리 깨비가 계속 찾던 게 있어요. 여왕개미를 찾는데 날개가 달린 거 봐서는 아직 군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공주개미 같거든요. 엉덩이가 굉장히 크죠. 이 군체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깨비를 제가 불렀어요. 한 10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 군체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우선 이따가 잡아보면 알지 않을까요? 자. 오케이. 색깔로 봐서는 왠지 넓적 사슴벌레 애벌레 같아요. 삼령. 야, 깨비님께서 빼주셨는데, 야, 진짜 고생고생하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와, 바람이 엄청 붑니다. 자, 드디어 애사슴벌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애사슴벌레는 겨울에, 자 여기 보시면 애사슴벌레는 겨울에 이제 부동액이라 해서 몸이 이렇게 내장이 몸 속에 있는 이제 톱밥이랑 나무 먹은 것들을 다 배출을 하고 부동액으로 몸을 채웁니다. 그렇게 동면을 해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좀 투명한 애사슴벌레 유충을 볼 수가 있고, 왕사슴벌레도 사이즈가 큰데 부동액을 내뿜고 있어요. 오케이. 자, 애사슴벌레 두각이에요. 야비. 우와. 뭐 깨비가 100kg라고? 자, 오 여기 1타 2피. 자 여러분들 드디어 채집이 끝났고요. 지금 예상외로 많이 못 잡았어요. 좀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보게 된 오늘 하루였는데, 우선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 또 잡았고, 그 다음에 장순이 유충도 엄청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애벌레들은 넓적사슴벌레, 이게 톱사슴벌레 애벌레거든요. 이거랑 애사슴벌레, 하늘수 유충, 그 다음 밀리패드까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한 4, 50마리 정도 채집을 한 것 같아요. 작은 군체를 하나 찾아서 잡았는데 지금 여왕개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곧 있을 개미 프로젝트 이어서 할 친구들인데 우선 여왕개미가 있는지 샵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